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이면수 조림을 만들 거예요. 무 조금을 손질한 후 도톰하게 썰어 놓습니다. 가래고추 10개도 씻어서 포크로 구멍을 내주세요.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. 물 2컵을 붓습니다. 굴소스 1스푼, 간장 4스푼, 간장은 기호에 맞게 가감합니다. 맛술 1스푼, 설탕 1스푼, 올리고당 1스푼, 기호에 맞게 가감합니다. 고춧가루 2스푼, 마늘 반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. 양념장이 다 됐고요. 썰어놓은 물을 넣어주세요. 손질된 이면수를 넣습니다. 이면수 위에 양념장을 뿌려주세요. 물을 반만 넣으려고 했는데요. 그냥 나머지 것도 다 넣었어요. 이면수를 졸이려고 보니까 되게 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다 넣고요. 졸일 거예요. 불을 켜고 까리코트도 넣습니다. 이제 센 불에서 졸여주세요. 이면수가 기름이 많아서 오일을 첨가 안 했는데요.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올리브오일 1스푼 더 첨가했고요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선 졸일 때는 뚜껑을 데친 데를 덮지 않고 졸여주세요. 그래야지 생선의 비린내가 싹 나가서요. 맛있는 생선 조림이 돼요. 이면수가 다 익으면 파를 넣고 한 스푼 끓여내면은 맛있는 이면수 조림 완성이에요. 이번에 생선 살때 이면수가 보이길래 한 마리만 졸여 먹으려고 사왔는데요. 여기에 까리코치랑 물을 넣고 샜더니만 의외로 또 맛있네요. 저는 생선 조릴 때 무랑 뭐 다른 거다안 넣고요. 그냥 순수하게 생선만 졸여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야지 생선만 먹어서요. 생선 졸일 때 다른 거를 넣고선 하면은 안 먹고요. 어느 때는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는 무랑 까리고추는 잘 먹었네요. 이 이면수가요. 아까 졸이면서 제가 오일을 나중에 첨가했는데요. 정말 이면수가 원래 생선이 좀 기름기가 있어가지고요. 담백하면서 그런 생선인데, 이번에는 기름기가 좀 없더라고요. 날이 더워서 말랐나? 그래서, 오히려 첨가했더니만 그 자연에서 나오는 그 맛이 아니라서 조금 떨어진 것 같았어요. 그래도 오래간만에 먹는 이면수 조림이라서 그런지 맛있었어요. 제가 하는 양념장은 변하지가 않으니까요. 이면수 좋아하시면은 이렇게 한번 꼭 졸여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을 거예요. 맛있는 이면수 조림 해 드셔보세요.